10월 마지막 주는 우리 이제 종교 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부르짖고 새롭게 이제 시작한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물건도 보면 처음에 살 때는 작동을 잘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딘가 고장이 나고 먼지가 많이 묻고 이렇게 되면은 한 번쯤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물건뿐만 아니고 사람의 몸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 무엇을 시작할 때는 참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또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내게 유익되는 걸 추구하는 이쪽으로 자꾸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내 몸에, 내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에 뭔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그 공동체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욕심을 다 내어놓고 자기 있는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초대교회도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왜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자라면 나중에 결국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교회, 천주교에서 새롭게 개혁하고자 나온 교회가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개신교 중에서 특별히 장로교를 개혁교회랍니다. 개혁교회. 개혁이라는 건 새롭게 리폼한다는 리폼. 또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한다, 반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장로교를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서 보수주의라고 하잖아요. 보수주의.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원래 좋은 것은 붙드는 것이 보수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질이 되잖아요. 변질.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금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 장로교는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항하고 고치는 이런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에 다니는 분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끝까지 막 붙들려고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뜯어 고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회를 보면은 뭐 신문지상에 참큰 교회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 그런 걸로 인하여서 참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교회는 뭔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교경협, 교회 갱신위원회, 또 기운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너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교회가 이제 발을 써야 되겠다. 이런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데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의 주체가 누구이고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고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이제 암이 있으면 내 스스로 막 배를 가르고 막 수술하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할수 없잖아요. 내게 암이 있다는 걸 알면은 내 몸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의사에게 맡기면 의사가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야, 우리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내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에게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혁의 대상은 남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개혁, 나부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뭐 개혁이라든지 바꿔야 된다고 하면 흔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를 자꾸 바꾸려 합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만 바뀌면 되는데, 우리 아내만 바뀌면 되는데, 우리 자식만 바뀌면 되는데, 우리의 개혁의 대상을 자꾸 남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진짜 바뀌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바뀌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꿔가는 것이죠. 루터도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걸 깨닫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변화되고 나서 교회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 이렇게 말할 때 남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내게 바뀌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뭘 바꿔야 될 것인가, 나부터 자신을 살피는 이런 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기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셋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넷째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다섯 가지 기치를 내걸고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뭔가, 표준.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성경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교황의 말, 종교 지도자들의 말, 종교회의의 말, 전통의 말,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물론 성경이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또 성경이 또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교황이 하는 말, 또 천주교 사제들이 하는 그런 말만 듣고 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모르니까 자기 임의대로 막 바꾸어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많이 가르쳤던 것이죠. 뭐 연옥설이라든지 또 천주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 중에는 성경의 내용과 배치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 말을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보고 나서 아하, 우리가 배운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부 싸움을 하는 걸 보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내가 잘못했고, 또 아내에게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외전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울 때도 보면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잘못됐고 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다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남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특별히 자기 기준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집 센 사람들은 남의 말은 도통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좀 외골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다른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우리 사는 민주주의 시대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진리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오늘 현대는 숫자의 노예랍니다. 숫자의 노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히트송, 뭐 팝송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뭐 빌보드 순위에 오르고 이러면 1위 한 곡이 좋은 곡인 줄 알았습니다. 1위 한 곡은 좋은 곡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진짜 좋은 곡은 많은 사람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수준 있는 사람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도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서도 진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교회, 그런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숫자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 이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모르겠냐면, 여자여, 그 사람 말도 듣지 말고 이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내 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신앙과 삶에 이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말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예전에 제가 한 책 중에서 참 의미 있게 본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성경적입니까? 전통적입니까? 당신이 드리는 헌금은 성경적입니까? 전통적입니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전통도 말씀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히 전통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독교 이 중세 천년의 역사 동안 처음에 교회는 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그 전통, 사람들의 어떤 권위,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 아, 이게 내 생각하고 틀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틀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다 뭘 사용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표준이 된다는 것은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바른 해석.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성경에 있는 바른 뜻을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본문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하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적용이 필요하다. 바른 적용. 아무리 해석을 바로 하더라도 적용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기차간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 해준 적 있죠. 옆에 어떤 사람이 기차 안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안 미워, 좀 줄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먹기 전에 보니 기도하는 거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슬쩍 그런 이야기 던졌습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밥 먹던 사람이
예,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똑같이 둘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적용이 정반대로 해버리잖아요. 흔히 성경 말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자기에 유리하도록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표준이 된다고 할 때는 바른 해석인가, 적용이 바른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자,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중세 시대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큰 건물을 세우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 교인들이 내는 돈 가지고는 건물을 못 세우니까 그 교황들이 머리를 짜는 게 뭐냐면 면제부입니다. 면제부. 이 면제부를 발행한 이걸 사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죽은 자의 죄도 사해지고 연옥에 있던 자도 천국으로 가게 된다. 요 면제부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근데 루터가 보니까 이거 면제부를 산다고 죄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죄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지었으면 그 대상자가 용서를 해줘야 해결되는 것이지 면제부를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 면제부 사건, 또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 서로 막 어려운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고 십자가에 자기가 막 달려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방식이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행한다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한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막 어려운 고행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반대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자기를 믿는 것이죠. 자기.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배에서 구명 보트를 내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트를 타시오 이럴 때 이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보트에 올라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는 제 힘으로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트를 타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는 자기 실력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명보트를 내려주는 것이고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죠. 은혜를 베풀면 우리가 그냥 공짜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저는 공짜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이게 불신앙이 되는 거죠. 불신앙.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뭔가 내가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이 줄 때 안 받잖아요. 그 말은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대해서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걸 느껴야 되지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설마 나를 지옥 보낼까? 이게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님으로. 자,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믿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중세 가톨릭에는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교황도 믿고 또 그 훌륭한 성자들, 세인트라고 해요, 세인트. 성자들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훌륭한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걸 혼합주의라 합니다. 혼합주의. 제가 뭐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연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연장, 그렇죠? 잔디를 깎을 때도 이 넓은 평지를 깎을 때 필요한 그 잔디 깎이가 있고 또 이렇게 구석진데 조그만데 이런 데 깎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의 연장까지는 안 돼요. 그 상황에 맞도록 많은 연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은 여러 가지를 가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 아버지는 한 분뿐이잖아요. 어머니도 한 분뿐이잖아요. 옆집에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보다 내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아버지는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대상을 많이 신으로 섬기는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거는 이제 음행이랍니다. 음행 우상 숭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봤던 책 중인데 이 사람이 참 어렵게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에는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신을 다 모르니까 불상도 갖다 놓고 십자가도 갖다 놓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이 신에게도 기도하고 저 신에게도 섬기고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지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는 것은 마치 불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부도 내 남편도 남편이고 다른 이웃집 남편도 내 남편이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을수록 좋은 게 있고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대상. 부모는 한 분이고, 그렇죠? 아버지도 한 분이고 어머니도 한 분이지 아버지가 많고 어머니가 많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신으로 섬기고 쾌락도 신으로 섬기고 자식도 신으로 섬기고 남편도 신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를 다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거는 혼합종교입니다. 혼합종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자식을 믿는가? 돈을 믿는가? 같이 그냥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으로부터 실망감을 느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야 됩니다. 권력으로부터 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뭐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된단 말인가.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누가 가집니까? 사람이 다 가지고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다 수고해놓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린다면 이거 뭔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고 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꼭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을 안 하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실패하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받고 열매를 못 맺으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 열매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성공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성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마지막은 다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뭘까?
자, 열매라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서 어떤 자식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자식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닮은 자식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예수님 닮은 자식이 나오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한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 자식이 나오면 아버지께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나오면 그게 열매 맺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나오면 그 열매가 나오면 아버지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개혁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쉽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개혁은 결국 기득권자들을 변화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기득권자들이 순수하게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몸에도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필요 없게 붙은 이 비계들을 좀 빼내야 되는데, 잘라내야 되는데 몸이 알아서 내가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몸 하나의 개혁을 위해서도 참 먹고 싶은 거 줄여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해야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뭘 바꿀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뭘 바꿀 것인가, 하나님이 바꾸려고 할 때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아야 되죠. 잘라야 하나님이 수술하는 거지 우리의 욕심 그대로 두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자꾸 사람이 변질되게 돼서 변질.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아니면 자기가 나를 정해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하듯이 우리에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하나님 내 수술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은 남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 하는 겁니까? 나를 먼저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바라보지 말고 자식 바라보지 말고 아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부터 계획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가지 기체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됩니다. 성경. 내 기준을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툼이 일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오직 은혜,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의 믿음. 그냥 단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거기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수술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의사가 하는 대로 맡기면 되는데 내가 거기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취가 필요한 거예요. 마취.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마취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믿어야지 자꾸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 목표. 성도들은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 닮은 자식이나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예수님 닮은 그 행동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를 봐라.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따른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 내가 개혁이 필요하다 싶으면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